항상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모두 다 쏟으면은 그대로 제가 쏟은 만큼 한 두 배, 세 배, 네 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. 보통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먹고 가수들이 맨날 1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만 해도 너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라는 마인드를 가진 가수들이 꽤 많아요. 네, 의외로 좀 놀랐어요 저도. 근데 보통 그렇게 오래 될 것이다. 그래서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봐서 내가 그걸 왜 해야 돼? 무엇으로 해야 돼? 나 가수야 이러시다가 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예능 프로그램부터 다시 올라가시는 예능 프로그램부터 다시 시작해서 제 얘기 아니에요.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. 김동훈 씨, 항상 김동훈 씨랑 작업하는데 이 양반은 뭔가 이렇게 지르는 걸 없으면 녹음을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. 애들리프하고 한 위드미 때부터 이렇게 야 질러봐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야 질러야 되지 않겠니? 야 이게 뭔가 터져야 되지 않겠어? 안 터져도 돼요 형님 얘기를 해서 뭔가 이렇게 아쉽다 아쉬워 그게 그래도 너의 그 저기 장점인데 형 저 장점 부각시키려고 몇 곡 더 했다가 형 저 뭐 아예 나가서 말도 못해요 형님 지금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대화하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나이가 서른 두세요 이제 진짜 서른네 네 그래서 어려 그냥 가서 곡은 콘서트에서 그냥 이제 보여줄 곡이라 생각하고 근데 사장님께서 이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바람에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웃길게요. 내가 실화를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. 구라가 아니에요. 실화예요. 구라가 아니야? 안 올라가요. 아니, 오늘 이제 그, 저기,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마이클 잭슨 패션으로 입혀주신 것 같아요. 예뻐, 예뻐. 저도 밝은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또 밝은 옷을 입으면은 이렇게 좀 밝게 표정도 지어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네. 검은 옷 입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검은 정장, 새까만 정장 입고 이렇게 노래하면은 괜히 인사 같은 것도 여러분 인사할 것 같아요. 괜히 그런 좀 옷을 입으면은 옷에 따라서 기분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나이랜데이. 너무 힘들어서 2주밖에 활동 안 했어요. 네. 자, 아니 새벽 6시까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리허설하고 너무 힘들어요. 그렇죠? 네. 그래서 그냥 빨리 빠지자 해서 이제 나가겠습니다. 올해는 공연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콘서트도 해야 될 텐데 어떤 컨셉으로 공연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 좀 많이 하셔서 네. 글 쓰시는데 있죠? 각자 네. 그래서 종합해서 요런 그리고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아니 콘서트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참 예전이랑 많이 다르게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히든싱어 역할이 크고 그렇겠죠. 그래도 네.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좋게 봐주시니까 좋게 봐주시는데 제 앞에서 이렇게 상스럽게 인도할 수는 없죠. 좋게 봐주셔서 하루하루 몇 시간 몇 초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. 휘성이라는 가수 하면은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애들한테 물어봐요. 그냥 그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휘성이라는 가수를
떠올리면 뭐가 떠올리냐? 예! 이게 떠오른다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이렇게 찡그리고 이렇게 막 질러대는 악 쓰는 가수. 네. 그렇게 질러대는데 사실 저는 그 악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내 소울이야 라는 그런 식의 이제 애들인데 아직은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. 내공이 부족하구나.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가수 생활을 일찍 접을 수는 없겠다. 왜냐면은 내가 아직 좀 내공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쉴 생각을 덜 해야 되겠다. 네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어저께 했었던 얘기를 또 하는 건 좀 저도 별로 이렇게 재미없고. 왜냐면 예전에 언제였더라. 그 2007년도 저 오집 나오기 전, 오집 나오고 나서였나? 나오고 나서였을 때. 제가 이제 스키장에 이제 댄서들이랑 이제 놀려고 올라갔어요. 이제 리프트 타고 쭉 이제 올라가는데, 이제 그 세 명이서 이렇게 앉아서 올라가게 됐어요. 그 옆에 제 댄서 친구들, 친구, 저 이렇게 있고, 이 옆에 꼬마애 같은데, 초등학생 한 4학년 쯤 되는 꼬마애 같았어요. 근데, 예, 안녕. 뭐 이렇게 요즘 초등학생들 그래요. 저렇게 안녕 뭐래 뭐 이런 느낌으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뭐 하시니? 우리 아빠 방송국 프로듀서요. 이분 거예요. 어디 방송국 프로듀서? KBS 어디요? 아유 높으신 분이네 아버지께서. 가수 좋아해? 네 좋아요. 누구 좋아요? 누구? 빅뱅이요. 그래? 또 누구 좋아해? 누구요? 그래, 야, 휘성 어떠니, 휘성. 휘성 진짜 싫어요. 왜? 왜 싫어한데? 노래 진짜 너무 못해요, 거지 같아요. 어머! 걔 잡으러 갔대. 충격을 받아서, 제가 보드 타고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이 안 나죠.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, 그날 이후로 연습을 더 열심히 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. 박수 받을 일인가요? 네. 반성할 일이지. 자, 다음 곡은 아까 어쨌든 구라가 아니라 실화인 노래입니다. 네. 이 곡은 제가 가사를 쓰고 정말로 이제 그때 떠오르는 감정, 또 떠오르는 그냥 그 상황 모든 것을 그냥 이 3분짜리 노래에 다 담았어요. 네. 노래 제목은 1년이면 깊이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1년이면 들리